충주에 아주 특별한 체육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일자리를 주는 카페가 입점한 체육센터. 그리고 장애인에게 문턱을 대폭 낮추어 비장애인과 함께 어려움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센터도 문을 열었다는데요. 장애를 넘어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 있는 특별한 체육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다양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데요. 특히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장애물 없이 우리 사회에서 멋지게 사는 모습을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먼저 최근에 생겼다는 충주의 한 체육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충주시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인데요. 충주 생활권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의 재활 스포츠,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개장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재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센터인데요. 장애인들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휠체어 농구, 보치아 등 장애인 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체육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장애인분들이 한 뭐 유형만 오시는 게 아니라서 저희 충주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도자분들이 다 나오셔서 장애 유형에 맞게 뭐 시각장애인분들은 뭐 좀 생존수영이나 아동들 생존수영, 그리고 조금 더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영법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유형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장애인 체육회의 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을 거의 1:1 맞춤형으로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이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곳에선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 수영 강습을 개설해 주셔서 신청하고 저번 주부터 이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용해 보신 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맞춰서 이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이곳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는데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샤워실을 마련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재활치료용 목욕 장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탄 채로 수영장에 입수가 가능하게 한 장애인 전용 레인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이용해봤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이라든가 나오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생김으로 해가지고 물놀이를 통해서 장애인들 그 재활치료라든가 또 요새 이제 물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생존 수영 같은 것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밝게 웃고 상당히 환한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 체육센터에는 수영장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체력 단련실도 있었는데요. 이곳에 장애인 전용 헬스 기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헬스 기구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기구가 있을까요? 일단 이쪽에 네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암컬. 요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 운동을 하는 건데 장애우들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치우고 하시고요. 일반인들 사용할 때는 의자를 빼서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자를 옆으로 밀 수 있는 장치만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헬스 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곳에 있는 러닝머신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긴 장치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길게 돼 있으니까 뒤로 밀리더라도 손잡이를 잡기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안전에 좀 더 특화돼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턱만 조금 낮추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이처럼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뭐 저희들 그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이런 데서 시설이 약간 열악하게 하다가 여기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집중을 하게 돼서 장애인 체육인들이 상당히 체육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 역시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장애인들도 엄청 흡족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였습니다. 충주의 또 다른 체육센터 역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체육센터 안에 입점한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카페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저 실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가 정말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이곳은 어떤 카페인가요? 이곳은 중증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카페입니다. 중증장애인분들 네 분인데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해서 총 네 분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희망카페입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4명과 카페 매니저 1명이 함께 일한다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라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 아닌가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그건 복지관 다니면서 따게 됐어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이잖아요. 집에서 있는 것도 취미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좋고요. 즐겁고 좋아요. 이날은 I got everything이라는 카페가 정식으로 문을 연 날이기도 했는데요. 카페가 개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름이 달린 명찰을 달고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날, 저 역시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영문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I got everything,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한 곳에서 동일한 인식을 갖고 동일한 어떤 포용된 사회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이가 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오는데 고객들이 그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아주 쉼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카페가 처음 개장한 날인 만큼 마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음료를 주문해 마시면서 장애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성원했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와서 이거 음료수를 먹어보니까 너무 진하고 참 맛있네요. 달고 아주 장애인들이 했다라는 건 전혀 표시도 없고 참 너무 일반 비장애인 한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맛있어요.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저도 시음에 나서 봤습니다. 이곳에선 장애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큰 목소리로 주문하는 게 팁! 그 밖에는 일반 카페와 똑같았는데요. 아니, 특별함이 더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한 잔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요,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분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 사랑해주세요! 장애인은 일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체육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을 꿈꾸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볼까요?